지난해 미국에서는 충격적인 결과의 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군사무기의 최첨단화가 되어가고 있는 현재의 흐름에서 인공지능의 전투력을 시험해보고자 미국 방위고등 연구계획국에서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응용물리연구소를 통해 전투기 조종사와 AI 조종사 간의 모의 공중전을 벌인 것인데요. 몇 시간 동안의 모의 공중전이 끝나고 난 뒤 이 결과에 대해 미국의 연구진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시 시험에 참가한 조종사는 F-16 전투기만 2000시간이 넘게 조종했던 베테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I 조종사와의 전투에서 5대0으로 참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베테랑 조종사는 실험 내내 AI 조종사의 기체에 단 한 발의 기총도 맞추지 못하고 격추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충격은 배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아직 실전에서 인공지능만으로 전투를 치르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는 반응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 실험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군사 분야의 인공지능이 무척이나 탁월한 성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일례로 증명된 것이죠. 그로 인해 과거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우리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던 것처럼 이 베테랑 조종사와 AI 조종사 간의 싸움은 미국 내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며 국제사회의 방위산업 시장에 큰 날개짓을 일으켰습니다. 보다 화력이 좋고 기동성이 좋은 무기를 추구하던 기존의 흐름에서 이제는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무인 전투체계, 인공지능이 겸비된 새로운 무기체계로 현재 전 세계의 방위산업은 그렇게 새로운 태동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방위사업청을 필두로 놀라운 성능의 군사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한 번 더 한국이 가진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며 그렇게 많은 나라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2016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글로벌 방산 수출국가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9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의 실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실적은 그전 5년인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의 기간과 대비해도 무려 210%가 증가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또 이보다 뒤인 10년 전인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의 기간에 비교하면 무려 649%가 급증한 그 어떤 나라도 보여준 적이 없는 그러한 충격적인 성장세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방산 수출 변방국가에서 기존의 방산 강국인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를 제치며 그렇게 세계 10대 방산 수출 국가로 국제적인 위상이 급등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은 방산 후진국에서 불과 10년 사이 최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로 도약했다.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 점유율을 늘리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라는 평가와 함께 우리나라를 방산업계의 혜성으로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오랫동안의 노력 끝에 이와 같은 결실을 맛본 한국의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여기에 더욱더 힘을 받아 그렇게 현재 미래전력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한편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크나큰 성공을 거두자 이를 지켜보며 무척이나 강한 질투심으로 한국과 대기에 열중하고 있는 한 나라가 있는데요. 일찍이 군함 수출로 세계의 이름을 알리며 이를 기반으로 약 15조 원에 달하는 방위산업의 생산규모를 자랑했으나 몇 년 사이 급 쇠락을 겪으며 판매 실적이 아예 영에 수렴하고 있는 이 국가는 바로 우리의 옆나라 일본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방위산업은 결국 속빈 강정이다. 내실 없는 기술로 전 세계에 사기를 치는 한국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며 우리나라의 성공에 근거 없는 비방을 늘어놓으며 오늘도 고춧가루를 뿌리기 위해 가진 애를 쓰고 있는 중이죠. 사실 다년간 급락을 겪은 일본의 방산시장과 이와는 반대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 우리나라 방산시장의 추이는 한국의 군사무기를 수입해 사용해본 나라들의 반응을 고려해본다면 단번에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본은 기존에 계속해서 유지해왔던 그들의 시장규모에 안도하며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발전에 게을리해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레 시장에서 도태되었고 지금과 같은 몰락을 맞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절대 인정하지 않은 채 여전히 질투심에 가득 차 한국 헐뜯기를 하는 것에 대해 일본이 현재 군사무기 수출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기술력의 부족이 아니라 타국의 비위를 맞추는 오프셋 거래 때문이다라며 자기 위안을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역사적으로 그리했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눈을 가리고 귀를 막은 채 그저 현실 도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일본이 언급한 오프셋 거래는 바로 어떠한 물건의 수출을 하는 대가로 발생한 이윤을 상대국의 다른 분야의 수출품을 수입한 데 사용해 거래를 진행하는 그야말로 국가들 사이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래를 하는 양상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오프셋 거래는 수입 수출을 약속하는 국가들이 자신들의 이득을 최우선에 두고 하는 합리적인 거래 방식임에도 현재 방산 시장의 파국을 막고 있는 일본 측에서는 여기에 괜한 꼬투리를 잡아 자신들의 기술 부족을 무마할 치졸한 변명거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닭고기를 사주며 무기를 팔아먹는 나라들처럼 일본은 비열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당히 무기의 품질로 승부하겠다며 얼마 전 이뤄진 스웨덴과 태국 간의 군사무기 거래를 비꼬기도 했죠. 이와 같이 졸렬한 이유를 대며 자기 위로를 해야 할 만큼 현재 일본 방산시장은
그야말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분야를 막론하고 방산 수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일본은 오랜 개발 기간 끝에 미래형 다목적 프리깃을 시장에 내놓았지만 실제로 이와 관련된 계약은 2020년 8월 체결된 필리핀 경계 관제 레이더 4기 수출 한 건에 불과할 정도로 그렇게 세계인의 관심을 조금도 끌지 못한 채 결국 망작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이를 사간 필리핀은 현재 일본에 사기당했다며 난리를 피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이렇게 기술 개발에 온전히 매진하지 않았던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력 상품이었던 새로운 군함을 야심차게 출시했으나 이마저도 출시와 함께 시장에서 완벽하게 도태되며 기존에 그들과 거래하던 국가들마저 외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일본이 미래군사 무기 사업에 이렇게 소홀했던 몇 년 사이 그동안 우리나라는 무인 운항 시스템, 유류 절감 기술 등 월등한 기술력을 적용한 군함들을 내놓았고 이를 통해 일본의 주요 고객층을 그대로 빼앗아 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례로 수년 전 우리나라가 개발 사업에 착수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소재 반도체를 사용해 새로운 레이더를 장착하고 이에 더해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까지 적용한 통신 기술까지 접목시킨 군함 개발 소식을 발표하자 세계 각국은 여기에 대단할 정도의 관심을 보이며 너나 할 것 없이 한국의 건조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국의 기술 역시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영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도 이에 관심을 보였고 일본의 주요 수출국이었던 필리핀과 태국, 인도네시아까지 우리나라의 건조를 부탁하며 때아닌 K군함 열풍이 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이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한국의 기술에 달려들고 있는 것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구매하거나 증여받은 선박들이 매우 탁월한 성능을 보였기에 그 신뢰감을 가지고 현재 한국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의 군함까지 맡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오만함으로 방산산업에 임했던 일본은 현재 이를 지켜보며 속타는 마음으로 한국을 그저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일본의 이러한 위기가 단지 군함뿐만이 아니라 전투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가 세계시장에서 괜찮은 실적을 냈다는 것만 믿고 계속해서 안일한 태도로 기술 발전에 소홀해 있던 사이 스웨덴은 일본의 전투기를 완전히 상위호환하는 새로운 전투기인 JAS-39를 내놓았고 이에 체코, 헝가리, 남아공, 태국, 브라질 등 기존 일본의 주요 고객들은 이러한 스웨덴의 새로운 전투기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도 일본은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한국에 보였던 것처럼 단지 시기와 질투만으로 이들의 거래가 오프셋 거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비꼬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과거 일본이 자랑하던 자위대의 군사력은 현재 장기적인 기술 도태와 함께 팬데믹으로 몰락 중인 일본의 상황과 같이 그야말로 끝없이 추락증에 있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은 전 세계와는 달리 자만감에 가득 차 홀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지 못한 일본의 나락행은 그렇게 불보듯 뻔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들이 질투로 뱉은 망언들이 오히려 한국의 성공을 증명해주는 말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앞으로도 보란 듯이 세계시장을 떳떳하게 호령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끝없는 발전을 응원하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모반의 듬직한 리포터 진포터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상 모든 반응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